우리 시장 유독 악재에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어제 시장의 분위기가 딱 그러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장중에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해가면서 결국 코스피 다시 한번 2600선을 내어줬고요. 코스닥 쪽도 1.4%의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734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와 주나 싶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매도 흐름이 이어졌고 최근에 미국 쪽에서 국채금리가 상승했던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어제도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특히 32거래 연속으로 매도를 해냈고요. 어제 4% 정도 또 다시 한번 주가 하락이 나오면서 신저가 그리고 4년 만에 현재 최저가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제 6만 원선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 5만 6천 원선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증권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우려 섞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안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면서 1%대 지수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어제 동일하게 이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차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이 반대로 감소하면서 5%대 실망 매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해외 비중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영업이익에 개선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이번에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있는 만큼 내년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경영진 측에서도 더욱더 개선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내놓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어제도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담아냈고요. 기관 쪽에서는 유학량행을 가장 많이 담아냈습니다. 신고가 갔던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공시로 인해서 그 전날 장에서 시간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의 변동성이 이날 장에서도 장중에 나왔는데요. 무상증자 이슈를 가지고 있는 코리안리 그리고 지분 매각 이슈를 가지고 있는 페이퍼코리아가 소폭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52주 신고가 안착 그리고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입니다. 어제도 진우스가 52주 신고가 달성했는데 그 전장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어제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3분기 실적 기대감과 관련해서 52주 신고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업황별로의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과 테마가 현재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3분기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ESS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가 이제 끝나고 나서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한 고려아연, 영풍 정밀 모두 30%대 상한가 그대로 안착을 했고요. 고려아연은 어제 110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황제주까지 결국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도 이번 주 내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국방부가 국산 자폭 드론을 연내 배치를 하겠다라는 모멘텀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특징주로 확인해볼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FDA 승인과 맞물려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로제 아파트 열풍이 지속되면서 YG 플러스 이날장에서도 15%가 올랐습니다. 이번 한 주만 들어서 110%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또 추가 상승을 해낼지 해당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우리가 개장 전에 확인해볼 부분들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 방산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재료가 끊이질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장 안에서는 논란이 엄청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간밤 푸틴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인정을 하는 듯한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선 후보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로 불릴 수 있는 방산 관련주들에게도 힘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 10조 원대 방산 계약을 받아냈습니다. 해당 부분,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상당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점검을 해보시고 함께 늘 점검을 했었던 이 방산 ETF, 내년이면 뉴욕에 상장한다라는 소식들까지 방산 관련주들에게는 정말 많은 재료들이 현재 살아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산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4종목 이렇게 선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3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도 상당히
흐름이 긍정적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해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20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면서 이러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가운데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방산주들, 최근에 외국인들도 대거 매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변동성이 나오기는 했지만 더 갈 수 있다라는 증권가들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밤 미국 쪽에서의 시그널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에서 오를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겠죠. 테슬라가 간밤 20%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지난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지수 상승을 보였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실적 소식들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내놓았던 코멘트들까지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여줬던 테슬라의 실적을 우리 증시가 먼저 어제 받아들였었죠. 다만 어제 2차 전지가 해당 부분을 받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추가적인 급등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등했다라는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작용될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2차 전지가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특징주로 또 확인해봤던 ESS 관련주들을 오늘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ESS와 관련해서는 전기차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직접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실제로 3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전기차 판매 쪽보다도 이 ESS가 포함된 신사업 쪽에 이 성장률이 훨씬 더 가파랐습니다. 영업이익 30% 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전용, 상업용 그리고 산업용으로 나눠서 총 3개의 ESS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국내 배터리사들도 최근에 ESS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확장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360조 원의 시장 규모가 예상된다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향만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가 30%의 전체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가장 강력하게 시장 안에서는 주요 사업 참여자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바로 이제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 단에서도 ESS 관련한 동향들이 나오고 있지만 ESS 관련해서 오히려 중소형주를 주목해보자라는 입장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관련주가 두 자릿수 이상의 오름폭을 보이는 종목이 있지만 온기가 전반적으로 크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의 추가 상승이 ESS 관련주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상승으로 작용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준비가 되어져 있죠. 실적과 테마단의 이슈로 오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일지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밤 사이에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하락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 0.3% 내렸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 상승세로 마감을 했죠. 빅테크 M7의 종목들을 봐도요. 애플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락도 0.08%로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테슬라가 무려 밤 사이에 22% 강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국제 유가는 하락을 했고 국제 금값은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지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S&P 글로벌이 PMI, 구매자 종합관리 지수를 공개했는데 서비스업 PMI가 55.3으로 2개월내 최고치 기록을 했고요. 글로벌 제조업 PMI도 기준선인 50 아래를 계속 머물면서 위축세를 의미하긴 했습니다만 예상치 웃도는 그리고 9월 수치보다 개선된 상황을 나타내면서 시장 그래도 긍정적으로 소화를 해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신규와 계속으로 나눠서 봐야 하죠. 신규 주간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시장이 강함을 보여줬는데요. 반대로 계속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약 19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였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실업자 수는
감소했을지라도 계속해서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을 매우 강하게만은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발언도 보시면 팩트셋 계속해서 어닝 시즌 지나가면서 실적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S&P 500의 실적이 1년 전보다 3.4% 상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6월에 예상했던 게 7.8%고 이게 너무 높은가 싶어서 최근에도 4.2%로 낮췄었는데 그보다도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라는 게 이 팩트셋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TIG는 몇 주 안에 S&P 500이 5% 하락하면서 5,500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국채금리가 그 발작 버튼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은 위험자산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만큼 국채금리 상승세도 지속될지 지켜보시죠. 히트맵을 통해서 목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간략하게 보실까요? 오르는 종목들이 초록색, 내리는 종목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M7은 유독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게 바로 이 테슬라가 되겠죠. 빅테크 이슈들 간략하게 또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밤 사이에는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 무언가가 옵니다. M7 프로세서를 탑재한 첫 맥북이 공개되는 이벤트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인데요. 최근 아이폰 16 수요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새롭게 공개하는 제품이 추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테슬라 어제 실적 발표한 이후 주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이슈들과 발언들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실까요?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라는 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두 달 자릿수를 회복했다라는 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매출에 큰 부분을 기여했다는 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일단 작용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도 최대 30%의 강한 차량 판매, 인도량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본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의 인도량 예상치가 15%였기 때문에 그보다 두 배 가까운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했고 그리고 시장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죠. 보급형 자동차를 내년에 출시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JP모건은 이번 매출에 크게 증가한 게 바로 규제 크레딧인데 이 규제 크레딧으로 인한 매출 증가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테슬라 CFO 그 자체도 현재 좀 고금리로 인해 어려운 경제 환경을 봤을 때 현재의 마진율을 4분기에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꾸준하게 차곡차곡 오를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간략하게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고요. 12일 정도 남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나가고 있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이 대선이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49%로 더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죠. 물론 오차범위 안에 있는 초박빙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염두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조금 더 신뢰를 더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트럼프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사퇴한 이후 해리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또한 트럼프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대선 판도가 트럼프 쪽으로 조금씩 더욱더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재임이 된다면 관세 리스크를 주의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울프 리서치가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언더퍼폼할 수 있는 종목들
것들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 공화당 대통령 하에서는 해외 노출도가 높은 종목들이 언더퍼폼할 수 있다라는 게 주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 울프리서치 외에도 다른 기관들도 함께 부정적인 의견을 최근 들어 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시다면 한 번쯤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그널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일단 미 국채금리 상승세 다소 진정이 됐습니다. 전장에서 10년물이 4.5%를 찍더니 이날은 4.2%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약했습니다. 나스닥과 S&P500을 끌어올린 건 테슬라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죠. 이런 약한 투자 심리가 국내 증시 오늘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약해도 실적에 따라서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는 종목들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가 있었죠. 과연 테슬라의 급등, 폭등이 국내 2차 전지주 투심으로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는데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테슬라가 움직였는데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주 강한 상승세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야겠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폭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나오고 있죠. 트럼프 트레이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